몇 살까지 해보셨어요? 85 독과속촉한 그런 높이니까 사실은 되게 당연한데. 최근에 가장 한 달, 두달 사이 기억나는 분 69세였던 분. 그러니까 만으로 69세라 우리나라 나이로는 70세였을 거고요. 많지는 않은데 60대 분들은 그래도 꽤 많고요. 70대 분들은 1년에 세 분, 두세 분 정도 느낌이에요. 뭐 실제로는 잘 모르겠지만. 근데 수술 결과가 더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. 건강에만 뭐 문제 없으시면 당연히 요새는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. 나이 드셔도 70대 분들도 요새 평균 수명이 90대가 넘으니까요. 70대 수술하셔도 20년은 써먹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모발이식 나이대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도 같고 또 수요도 느는 느낌입니다. 몇 살까지 해보셨어요? 85? 진짜? 네,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잘 났어요. 엄청 잘 나서. 개인적으로 비절개 전문으로 하는 의사 입장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 뭐 여자분들은 상관없는데 남자분들 중에 이제 담배 오래 피시거나 이렇게 뭐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. 그것 때문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두피가 굉장히 딱딱하신 분들 많고 그러면 비절개로 하기 너무 힘들죠. 힘들고 저도 뭐 비절개 전문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연세가 같은 사람이 이제 당연히 뭐 연세가 많아지시면 조금 더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실제로 열심히 채취를 해보면 젊으시더라도 저를 되게 애먹게 하시는 그런 두피를 가지신 분이 있고 반대로 연세가 좀 있으시더라도 되게 잘 나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20대라고 하더라도 보상 길이가 막 7mm 넘는 그런 뭐 서장훈급 모낭을 갖고 계시면 되게 애먹을 수도 있죠. 나이가 드시면 약간 두피도 얇아지고 딱딱해지는 걸 떠나서 약간 피부가 위축되면서 피하 지방층이 줄어들잖아요. 같아지고 모낭도 약간 퇴화라고 봐야 될까? 약간 짧아지는 모르죠. 그분이 젊을 때 훨씬 깊었다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제가 느끼는 거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모낭이 조금 얕다. 그래서 오히려 좀 쉽게 뽑을 수가 있다. 약간 이런 느낌은 혹시 받아보신 적 있나요? 아닌가요? 그래서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젊은 분들이 약간 좀 겉바속촉한 그런 피 그러니까 스킨은 되게 단단한데 밑에 피하 지방층이 되게 유동성이 심한 분들은 채취할 때 좀 손상이 심하게 나기도 하는데 아예 연세가 많으시면 이미 피하 지방층 자세가 되게 좀 펌해져 있으셔서 젊은 사람보다는 조금 한 10% 정도 짧은 느낌은 있어요. 좀 힘들어하지 않으세요? 그 나이 그는 그렇진 않으신 것 같아요. 좀 젊은 분들보다 아무래도 좀 앉아서 계시기도 좀 조금 힘들어 자세라든가. 근데 은근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더 오히려 인내력이 되게 세신 것 같은데 수술 끝날 때 이제 이 얼굴이 이렇게 이 다크서클 이렇게 껴 있는 거 보면 너무 죄송한데 근데 이게 인내력은 굉장히 오히려 중간에 쉬는 타임도 없이 그냥 꾸준히 해달라 하시고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웨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